오우, 놀래요. 오우, 놀라. 아, 초성기. 오우, 청체, 청체, 내 청체. 모기야, 모기야. 막 가버려, 이게. 이때가 61kg. 네, 61kg에 네.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도 몸무게를 잴 때 그때 내복을 입고 재가지고 좀 더 나왔어요. 자, 아, 오늘 찍은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오! 박수가 나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네. 어,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도 네. 우선 정말 열심히 했구나. 정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벌써 7월에서부터 이제 복근 라인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고 어, 팔 근육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팔 근육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저기 선생님들 저기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어, 불쌍해 보여.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경을 벗으셔가지고, 예. 네. 초점을 잘 못 맞추고. 카메라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안 잘라서. 렌즈를 낀 것 같아요. 이거 벗으니까 카메라를 못 쳐다가지고. 그래서 눈빛이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불쌍해 보여. 저도 제가 어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션계는 저런 과감한 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과감한 씨. 눈빛 하고 싶네요. 지금 보니까 프로포션이 약간 프레타 포르테에 나오는 프레타 포르테에 나오는 파리 컬렉션 할 만한 그런 모델 몸매를 가진 모델이에요. 그 얘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얼굴은 조금만 짧게 정말 완벽할 텐데 지금 프로포션 너무 좋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프로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볼게요. 와. 요즘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좀 이렇게 약간 아니 잔 근육과 슬림한 바디라인 네 트렌드예요. 처음 들어봅니다. 젊은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 사진 베스트인데요? 제가 이준석 씨를 한 15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 15년 동안 본 몸매 중에 최고의 분 정말 큰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형근이 형님. 네. 18일 비포. 어우, 아. 이게 제가 굉장히 그때는 그냥 통짜 몸매였어. 아, 형들이 저랬었구나. 배는 나름. 그러니까 보통 평균 그냥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살이 찌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그렇죠. 몸이 탄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네. 네. 자, 그럼 오늘 찍은 사진 한번 볼게요. 기대된다. 아이고 싫은 건 아닌데요. 강한 이미지 한번 주고 싶어서 선글라스를 한번 좀 착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쇼츠 사진에 선글라스 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벗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눈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요. 네. 네. 어쨌든 사진이 굉장히 멋지네요. 아, 발도 좋다. 아, 뭐 근육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깨 근육이 이제 굉장히 전면, 옆면 그리고 후면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이두 선도 굉장히 잘 발달된 걸 모아서 이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1등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증거. 아, 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와. 동그랗게 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기 복근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야유해졌거든요. 약물 검사를 또. 옆구리 근육이 왜 저렇게 되어있죠? 갈비뼈. 아, 저 근육이 사실은 더 좀 나오기 힘든 근육이라고 근육을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외복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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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갈비뼈가 아니라 근육 모양이에요. 아, 뼈가 아니에요. 저게 이제 그 부위가 되게 적어요, 저 부위가. 살치살 좀. 네. 살치살. 역시 저 근육도 복근처럼 생긴 게 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형빈 형님께서는 저 외국성을 굉장히 타고난 저도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래요? 대견도 없는 거 저 뒤에 물 뛰어넘는 게 있어요? 외복사근. 외복사근. 몸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도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베스트 컷을 한번 볼까요? 외복사근 좋다. 처음에 배에 그 나왔을 때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인간 승리라고 봐줘야 될 정도로. 아,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